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자궁에 용종이 10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치유됐던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을 모시고 나왔는데 오늘 그 간증의 풀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자궁에 용종이 10개가 발견이 되셨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셔서 이것으로 인한 출혈도 있으시고 또 몸을 느끼시기에 굉장히 내 몸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분이 실제로 이것 은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센터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암센터로 가서 검사를 이제 받으려고 가셨는데 그때 먼저 생각나셨던 것이 이 다른 암 환자분이 그 암세포가 쪼그라들도록 기도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쪼그라들어서 수술할 수 없었던 그 수술을 아주 쉽게 해냈다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것이 암세포라면은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로 바뀌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증하기를 의사분이 다시 검사 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실제로 그 용종이 몇 개가 저절로 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남편분께서 간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다시 몇 개가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예약을 다시 잡고 의사분을 다시 만나서 몇 개가 사라졌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취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마취가 잘 안 깨셔서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못 들으셨는데 제대로 물어보니까 의사가 10개가 다 없었더라고. 할렐루야. 10개의 용종이 완전히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암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10개를 완전히 사라지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검사 결과를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간증하러 나오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 일산지교회 다른 성도님께서 검사를 하셨더니 자궁과 유방에 큰 혹이 발견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믿음이 들어오셨어요. 또 다른 비슷한 간증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가셔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자궁과 유방에 있던 그 혹도 암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그 암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 가운데 암일 수도 있다는 검사를 받으셨던 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치유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